동선생님. 일단 뭐야. 오랜만에 먹방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안 좋아해. 제가 좋아해요. 오, 야무지게 잘 자른다. 어머머머머, 손 좀 봐. 그럼 살이 많이 더 찌신 것 같아요. 후드티가 원래 이런 식으로 입는 건가요? 일부러 작은 거 입어요. 원래 후드티는 좀 이렇게 러프하게. 이거 진짜 맛있어. 어머머머머, 침 떨어진다, 야. 우카풀. 오. 행복하세요? 튀김이랑 당면이 또 나와요. 어우, 들어간다. 진지한 표정. 날 찍지 말고. 야. 드디어 시작됐나요? 저부터 챙겨주시나요? 그럼요. 시작되었습니다. 이거. 어우, 전투적이야. 현살들 있잖아요, 이런 거. 네. 이런 거 크게 큰 거 뜯어서 먹고. 여기 있는데, 큰 살은? 우카풀! 뼈까지 드시는 거 아니에요? 네? 요즘에 네. 저희 우커풀 좀 잘 되고 있잖아요, 선생님. 아. 우커풀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이거 진짜 올릴 거야? 어! 안녕하세요. 많은 관심과 사랑 감사히 받고 있어요. 요새 진짜 조회수도 진짜 많이 나오고 구독자분들도 저희가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감사히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겠다. 아, 거짓말하지 마. 구독자 없다고 지금 찡찡대잖아. 구독자가 부족하다, 빨리 야. 안 는다 이러면서 찡찡대시면서. 나 지금 과분해. 조회수도 요즘에는 10만 안 넘으면은 아 망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야, 내가 언제 그랬어. 항상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귀여워. 똥선생님, 제가 식사 중에 질문 몇 가지를 해볼게요. 안 드세요? 재밌는 댓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네. 댓글에 양준모 씨가 짱구형 얼굴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래턱이 계속해서 자란다고 하는데. 누가 만드는 거잖아 이거. 그런 댓글 없어. 아, 진짜예요. 이 찐따 새끼야. 요것도 댓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진짜 찐따인가요? 아니면 연기인가요? 연기를 잘하는 거죠. 유튜브 찐따 연기 세 손가락 안에 든다. 이런 명예 댓글도 있습니다. 그거 뭐라? 어. 한 손가락 안에 든다. 어, 상스러워. 우리 똥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 댓글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순수 열매 총각 그 댓글. 지금 뻑켜 날려놓고 무슨 순수 열매 총각이야. 어머. 다 있어요? 진짜 맛있게 먹는다. 또가. 주룩. 먹을 때 섹시한 남자. 마지막 뼈는 내 거. 얼큰 맛있어. 어머. 네, TV에서 봤는데 요거를 이렇게 뜯어 넣어야 맛있다 그러더라고. 저희가 커플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커플인지 모르시나 봐요. 실제 커플이 아닌 계약 커플이다 라는 소리가 있던데. 다음 달이 재계약 시즌이죠. 채널 명이 우커플인데. 우커플! 지금 보니까 찐따 연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래, 지금 찐따면 어때? 그래, 나 찐따다.
댓글에 본인 재밌다 이런 칭찬 댓글에만 좋아요를 남기시더라고. 아 그런 얘기 왜? 좋아요를. 좋은데 어떡해요. 네 우리 똥 선생님이 칭찬을 좀 많이 받는 편은 아니었죠? 그리고 아니 말씀이 심하시네. 우쳤을 때 기억나세요? 뭐야? 우쳤어요.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요. 우쳤어요. 저희 공채 15기 남자 수석으로 남자 1등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왜 하냐고요. 근데 본인 코너가 어떻게 됐더라? 이렇게 됐어요. 이 뼈다귀처럼. 쓰레기통에 산산조각. 다 먹을 수 있어? 그럼요. 바쁘다 바빠. 와. 가자. 야 아이스크림 들고 이걸 먹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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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와. 짜잔. 안녕.